안녕하십니까. 패션 뜨고 사경입니다. 본격적으로 12월 한파가 시작이 되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브랜드들은 재고를 털기 위해 시즌 오프를 시작했는데요. 시즌 오프를 잘 활용하면 적은 예산으로 만족도 높은 소비가 가능한데 역대급 시즌 오프를 진행하는 브랜드들이 있을지 품절되기 전에 빠르게 만나보러 가시죠. 첫 번째 브랜드는 스페로네. 스페로네는 가죽 전문 브랜드로 가죽 자켓이나 무스탕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죠. 램스킨 스냅 라이더 자켓. 램스킨 리얼 레더로 제작된 자켓이 154,000원인데 가격이 정말 깡패다, 그쵸? 저도 굉장히 잘 입고 다녔던 아이템인데요. 요즘 유행처럼 허리까지 오는 크롭한 기장감은 아니지만 스테디하게 쭉 유행 없이 활용할 수 있는 핏이에요. 베이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더블 라이더 자켓인데 제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옛날에 사형 가죽 자켓이라고 검색을 하신다면 옛날 리뷰 영상이 있을 거예요. 10만원 중반대 램스킨 가죽 자켓? 이건 정말 핫딜 수준입니다. 램스킨 싱글 라이더 자켓. 이번엔 10만원 중반대 레귤러 핏으로 된 싱글 라이더 자켓인데요. 램스킨 100%인데 지금 10만원 중반대 가격대면 정말 미친 가격이에요. 가죽도 질 좋기로 유명한 터키산 나파 가죽이니까 영입하실 분들 놓치지 말고 시즌 오프를 활용해보세요. 조금 더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소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미니멀 싱글 점퍼 추천드립니다. 작년부터 유행하고 있는 오버핏의 싱글 라이더 자켓인데 베이직한 디자인이라 리얼 레더로 하나 구매해두면 겨울에 코트 이너로 활용하기가 좋아요. 총장도 되게 짧게 나왔고 요즘 유행하는 오버핏으로 나온 제품인데 현재 가격대 약 20만원대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가격이죠. 회원 할인에 쿠폰까지 바르면 가격이 압도적으로 낮아지는데요. 물론 저는 다이아몬드 회원이라 그렇긴 합니다. 가죽 자켓이 이미 있어서 색다른 아이템을 영입해보고 싶으시다면 브라운 컬러의 레더 자켓도 괜찮죠. 본보 자켓 스타일로 아랫부분에 15리가 핏을 잡아주는 스타일이고요. 투웨이 지퍼도 달려있는 데다가 리얼 레더인데 10만원 중반대로 가격이 정말 착하게 뽑혀 했습니다. 이번에도 램스킨 100%가 사용이 돼서 가격 대비 소재가 정말 깡패죠. 확실히 리얼 레더와 페이크 레더는 퀄리티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만큼 가죽 자켓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는 브랜드는 지플리시. 지플리시에서는 공홈에서 조금 일찍 시즌 오프를 시작했더라고요. 이번 시즌에 지플리시와 제가 콜라보해서 제작했던 코트인데 이 아이템은 깔끔한 발막한 코트를 사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컨텐츠 오픈 날 올리자마자 블랙 컬러가 품절이 나서 빠르게 리오더를 진행했었던 제품이고 어느덧 시즌 오프가 시작이 되어서 40%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디테일을 최소화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풀어낸 맥코트인데 총장이 제 기준 108cm로 그렇게 길지 않게 나왔어요. 무릎을 덮는 정도의 기장감이고 블랙 컬러 같은 경우는 완전 기본으로 활용하기 좋은 컬러고 포인트 되는 머플러를 활용해서 코디할 수도 있고요. 카멜도 베이직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고 안쪽에 블랙을 배치하면 깔끔한 남친룩 스타일로 활용 가능한 아이템이죠. 울 70에 캐시미어 15%를 섞어서 터치감도 좋고 광택감이 고급스럽도록 콜라보 과정에서 원단을 신경 많이 쓴 아이템이고 개인적으로는 이 어깨가 넓어 보이는 핏이 잘 뽑혔다고 생각해서 만족스러운 콜라보 제품이었어요. 올해는 날씨가 이제야 막 추워지기 시작해서 최근에 입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두께감이 있는 긴 롱코트라서 한겨울까지 뽕뽑기 좋은 롱코트고요. 깔끔한 기본 디자인인 만큼 시즌 오프를 활용하신다면 내년 내후년까지 뽕뽑기 좋으실 거예요. 다음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로에 발막한 코트. 이 제품은 포인트 되는 발막한 코트를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인데요. 발막한 코트에 살짝 변주를 주어 로브를 넣어 드레시한 무드를 더한 아이템이죠.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어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헤링본 체크예요. 발막한 코트로 시크한 느낌을 줄 수도 있고 헤링본 체크가 흔하지 않은 인상을 주죠. 블랙 컬러도 로브를 묶어서 활용하면 드레시한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콜라보 코트랑 같은 원단을 사용한 제품이고 두께감이 두꺼운 롱코트라서 한겨울까지 따뜻하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현재 공홈에서 40% 정도 할인이 들어갔으니까 디테일이 새로운 코트를 찾으시거나 새로운 컬러를 찾으시는 분들 시즌 오프를 활용해서 가져가시기 좋겠죠. 제가 정말 자주 입는 기본템 와이드 슬랙스도 세일을 시작했는데요. 지플래시의 와이드 슬랙스는 밑단이 살짝 퍼지는 실루엣인 세미 부츠컷 형태로 나와서 매력적인 핏감을 자랑하는데요. 덕분에 스니커즈랑 활용할 때 휘뚜루마뚜루 매치하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캐주얼한 느낌이나 미니멀한 느낌을 낼 때 꿀템이에요. 제가 추천드리는 컬러는 브라운, 블랙, 차콜 세 가지 컬러고요. 평소에 스니커즈랑 슬랙스랑 매치하는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세일할 때 쟁여두시기 좋은 꿀템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일코르소. 대기업 브랜드라서 그런지 만듦새가 괜찮죠. 히든밴딩 와이드 슬랙스. 지금 엄청난 할인가로 후려치고 있는데요. 아마 사이즈가 얼마 남지 않아서 클리어런스 세일 개념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자주 즐겨 입는 슬랙스인데 핏이 정말 대박이라서 사이즈만 맞는다면 후회 없을 꿀템이거든요. 밑단에는 사이드 슬릿으로 살짝 벌어진 형태로 부츠컷 형태의 핏이 나오는 슬랙스고요. 그래서 그런지 스니커즈랑 매치를 할 때도 핏이 정말 깔끔하게 뽑히고 구두나 부츠리랑도 코디하기가 편하더라고요. 지금 브라운 그레이 두 가지 컬러만 남아있는데 거의 솔드아웃 직전인 아이템이니까 사이즈만 남아있다면 빠르게 달려가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디건도 완전 기본템이라서 세일할 때 쟁여두기 좋은 아이템이죠. 울 90에 캐시미어 10%인데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놓치기 아까운 퀄리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거기다가 울마크 컴퍼니의 울리치 블렌디드 인증까지 받았으니까요. 디자인 자체는 정말 심플합니다. 엉덩이를 덮는 완전 베이직한 실루엣의 가디건이고요. 대기업 브랜드라서 그런지 부자재까지 신경을 많이 썼는데 자개단추까지 사용을 해서 퀄리티를 높인 아이템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고급스러운 포인트가 되죠. 컬러는 블랙, 차콜 그레이, 그레이, 브라운 네 가지로 나왔는데 브라운 컬러는 특히 할인이 더 들어간 상태니까 기본 가디건 필요하신 분들은 세일할 때 쟁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기본 니트를 찾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아이템인데 무려 캐시미어가 30% 혼방된 니트죠. 울 70에 캐시미어 32 혼방된 니트고 7게이지라 두께감도 두툼해서 따뜻하게 활용하기 좋겠는데요. 이번에도 울마크 컴퍼니의 울리치 블렌디드 등급을 받은 원단이라서 원재료를 확실히 좋은 걸 썼다고 말할 수가 있죠. 옆트임 정도 들어간 디자인이면서 핏이 세미 오버핏에서 오버핏 여유롭게 나온 실루엣이고요. 베이직한 컬러부터 트렌디한 오렌지, 블루 같은 컬러들까지 컬러감이 굉장히 다양하게 잘 뽑혔어요. 기본템 같은 경우는 특히 시즌 오프 때 활용해서 잘 구매를 해두시면 무조건 실패 없는 아이템이죠. 다음으로 소개할 브랜드는 미나브. 미나브도 트렌디한 디자인을 잘 뽑아내서 개인적으로 몇 시즌 눈여겨보는 브랜드인데요. 셔츠 같은 경우는 완전 기본템이죠. 원단과 단추 컬러를 통일을 해서 미니멀하게 표현된 셔츠인데요. 깔끔하게 활용하기 좋은 세미 오버핏의 셔츠죠. 무신사 아울렛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렴한 제품이지만 기본 오브 기본 디자인이라서 내년에 입든 내후년에 입든 문제 없을 디자인이고요. 컬러는 시타델 블루, 스톤 세이지, 스모크 진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는데 기장감만 마음에 드신다면 할인가가 정말 괜찮게 나와서 추천을 드릴게요. 다음은 엠베서더 데님 크롭 자켓. 이 아이템은 깔끔하게 활용하기 좋은 데님 자켓이라서 지금 같은 날씨엔 패딩이나 코트 속에 레이어드 아이템으로 활용하기에도 괜찮죠. 총장이 M 사이즈 기준 61.5cm로 요즘 트렌드에 맞게 꽤나 크롭하게 뽑힌 디자인이고 데님도 굉장히 스테디하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잖아요. 일반적인 트러커 자켓 스타일은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스티치 포인트에 살짝의 미니멀한 감성이 더해진 데님 자켓이라서 지금 구매하셔도 내년 내후년까지 트렌디하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즌 오프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만족도 높은 소비가 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브랜드는 더니트 컴퍼니. 제가 평소에 많이 입는 기본 니트들 더니트 컴퍼니 걸 자주 애용하는 편인데요. 서머 라이트 세미 와이드 슬랙스 이거 이렇게 할인해도 괜찮나 싶을 정도로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 아이템인데 시즌 오프라고 지금 거의 3분의 1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서머 라이트라고 미국 듀퐁사가 개발한 홀리 계열 중공 섬유로 만든 슬랙스예요. 중공 섬유가 속에 공기층을 넣어서 보온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원단이거든요. 핏은 베이직한 원턱이 잡힌 세미 와이드 핏 슬랙스라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실루엣의 슬랙스고요. 보이지 않게 하프밴딩 처리한 아이템이니까 허리 1, 2cm까지의 변화는 잘 잡아주는 핏이거든요. 컬러는 블랙, 브라운, 차콜, 베이직한 세 가지로 나왔고 겨울 원단 슬랙스 필요하시면 지금 가격 정말 미쳤으니까 후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피마 롱슬리브 티셔츠입니다. 롱슬리브 티셔츠 같은 경우는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아이템 중에 기본 아이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프리미엄 코튼이라고 불리는 수피마 코튼을 사용한 티셔츠로 입었을 때 촉감도 부드럽고 비싼 값을 하는 티셔츠죠. 저도 지금 4년 전에 구매했던 수피마 티셔츠가 아직까지도 입고 있을 만큼 내구성도 정말 좋은 티셔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봄 가을에 자주 입는 옷인데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겨울에 니트 말고 롱슬리브 티셔츠도 입으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지금 시즌 오프를 활용해서 여러 장 구비해두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블랙 화이트 컬러는 매일 입어도 질리지 않는 만큼 꼭 정가로 살 필요 없이 세일할 때 구매해두신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조금 일찍 시즌 오프 시작한 브랜드들 정보를 부지런하게 모아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시즌 오프 때는 내 옷장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년까지 입을 수 있을지 잘 고려해서 현명한 소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